아, 이름을 김용순으로 할게요. 자, 국회명 김용순의 네일샷. 자, 국회로. 아, 썩이 민정 씨. 아, 우리 민정. 자, 그래서 고생하시는 또 조현출님이 계세요. 저번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통풍이 안 되는 그 점핑에서 막 그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또 뭐 각종 또 음료수나 얼음. 아니 우리 조현출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특별히 오늘 한번 해드릴게요. 아, 고생하시는 분. 예예, 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예. 예. 저 김용명의 쏠쏠한 이중생활 조현출 정승희 PD입니다. 잠깐만, 머리 안 감았어요? 머리 지금 세팅 싹 돼 있는데 왜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세팅한 거잖아요. 아, 그래? 없는 거보다 난 거. 없는 거보다 난 거. 아픈데 건드리면 어떡해? 여기도 없는데 저거 우리 모모임인데 건들면 어떡해? 진짜 맞긴 맞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녕하세요. 예, 저 네일샵 김용명입니다. 손을 제가 네일을 해드릴게요. 좀 줘보세요. 손톱이 돌출형이네. 아, 돌출형은 또 뭐가 틀렸어? 제가 처음 얘기한 건데 그냥 약간 위로 솟았네요, 손톱이. 이게 제가 손톱이 끝으로 이렇게 맞아, 이게 올라갔네.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막 여기 산에도 막 출한단 말이야. 아, 옆으로 가야겠다. 좀 올라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 있어요. 이렇게 너 사랑 요렇게 저희랑 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저리 가서. 알겠어. 그럼 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다 해야지 뭐 어떤 거예요? 저 모르는데. 저기 여기 우리 김민정 선생님 4일이죠? 저는 40일 걸려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도 이틀 걸리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 그래요. 손톱 잘라드려요 안 잘라드려요? 지금은 많이 짧기 때문에 네네. 저거를 자르는 저거는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이제 요걸로만 정리가 하는 거예요. 아, 요걸로. 예. 아, 예. 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파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 손톱의 그 결, 그다음에 요걸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어요. 원래 그 파일은 보통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하네 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요? 예.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뭘 조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한쪽으로만 이게 한쪽으로 하는 건가? 원래는. 근데 그게 그 파일이 그 손톱에 닿아야 돼요. 안 닿고 이제 하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닿아가지고 약간 동그스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네일샵에서 하는 기법이 저건 왁싱샵에서 하는 기법이 붙였다 뗐다 하는 기법. 아, 저기! 아, 참 모르시네. 힘을 빼세요. 힘을 좀 내가 힘들어요. 힘을 빼시라고 힘을. 하고 있어. 하고 있으라고. 양치를 안 해가지고. 아니, 하고 있으라고. 힘을 빼야 돼. 그렇지, 그 상태로 있어요. 저기, 요즘에는 어디다 넣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해. 그럼 주로 어떤 얘기예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서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예, 이게 그런 곳이에요. 예, 어차피 네, 물 욕하고 예. 한 2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요거죠? 예. 여자친구랑 뭐 문제 없으시고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좀 요새 연락이 잘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봤은 것 같은데? 연락이 잘 안 돼. 아, 연락이 안 될 때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지. 다른 남자 있어. 그래요? 연락이 안 될 때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지. 핸드폰을 몰래 저녁에 잡고 지문으로 해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그럼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던 분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양다리야.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냐. 아, 정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 나 정신 살아보니까. 아,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큐티클을 이 밀개로 올려서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완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프진 않죠? 느낌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 손이 지금 아무렇지 네. 않으면 안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어때요? 시원해. 그래 그렇지. 네. 그럼 보시면은 보세요. 큐티클이 굉장히 많죠?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왜냐면은 이게 기스가 아니고 형도 따상했네. 아니! 이거 손톱 다 간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아,
아까 이거 미루라며요. 여기 끝만 이렇게 미는 거지. 처음부터 얘기해줬어야지. 그럼 내 잘못? 그럼 내 잘못? 반반?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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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소통 다 나갔어요 이거. 다른 소통 하면 안 돼. 이제 소통 다 나갔는데. 다른 소통 해야 되겠다. 그만 이거 아니 이걸로 이제 잘라. 손톱 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톱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거 그 노란색 있잖아요. 네, 누리끼리 한 거 있어요. 알았어. 그거를 저처럼 아까 이렇게 이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싹 뽑아내야지 잘하는 거. 톱니바퀴처럼 막 그냥 끄끄끄 한다고. 어, 어. 안 아프잖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왜 그래요? 형 피 날 수도 있어요. 잘해.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그거를 없애는 건 맞는데 지금 정확히는 그거를 어 됐다 했다 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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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진짜 잘했네. 일본 손님이라서 이걸 저희가 복원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그다음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에다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베이스 깔아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큐티클 제거한 다음 거죠? 베이스 제이라고. 예 베이스 제. 아 좋죠. 힘 빼세요, 김형렬 씨. 힘 빼세요, 힘. 너 빼라고, 너 힘 빼라고.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게 계속 쥐고 계셔가지고. 아, 내가 쥐고 있었구나. 내가 힘을 너무 쥐고 있었구나. 아, 뭐 체한 사람 따는 거야 지금? 체한 사람 엄지 따는 자세가 아니라고요. 편안한 자세라고요. 자, 저 빨리 넣어요. 지금 넣어. 뜨거울 수 있어요. 여기다. 잘 설명해 줘. 처음 넣으니까. 지금 불 들어오죠. 네네.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뜨거울 때 살짝 빼요. 갑자기 뜨겁다 빼면 주위사람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디자인 물어봐야지. 뭐 하실 거예요? 디자인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뭐 어떤 요즘에 이게 올 여름이 강타의 디자인이 네온 컬러가 있고 루비 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큐티클의 그 큐티클만 칠하는 게 내가 있어요. 아까 그 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큐티클 아니라 이거 아니 아까 아니, 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큐티클 아니라 이거 근데 여자들한테 조금 내가 좀 어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약간 이런 고혹적인 색깔 이런 색깔. 아 이게 여자들한테 어필이 되네. 왜냐면 이게 펄이 들어가 있잖아. 펄이 들어가 있잖아. 아, 저는 여름에 해변가 갔을 때 여성들에게 먹히는 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 아. 손으로 이제 미모가 소중하신 거예요. 아. 꽃지에 숙욕장 있으니까 주황색 어때요? 꽃게 등딱지 색깔. 주황색 오케이 그래 주황색. 꽃게 색깔 좋았지. 꽃게 주황색. 꽃게 어떻게 그 조금 약간 네온이 들어간 주황색 아니면 그냥 주황색? 꽃게 느낌이 나게. 자, 꽃게 색깔을 제가 칠해드릴게요. 요걸 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와 이거 칠하는 게 어렵네. 쉬운 게 아니네. 그 손 라인을 칠해야 되는데 손 라인에 그 살이 좀 칠해지니까 이게 약간 그림이 좀 아 좀 어려운데?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뭐 개구리나 바퀴벌레 잡을 때고 예. 아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아,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딱 치 그러면 아래 새끼를 거기다 디딜 때가 생기죠 손바닥. 오 훨씬 편하네요. 오 역시 원장 선생님. 어 일단 드세요. 너 빨리 너. 한 번 더 칠하는. 네, 마르고 한 번 더 칠. 아... 그럼 요 색깔에 네. 파치 어떤 거 할 거예요? 파치. 꽃게처럼. 꽃게. 아니면 요거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선생님. 여기에서 네. 하나 고르시면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 이거 괜찮다, 선생님. 이거 요거 어때요, 요거? 좋아요. 용 이 가운데 요거 하나 어때요? 외국 래퍼 같다. 여기 이거 걸으면 또 사랑이 오래 갈 수 있게 네. 이런 거. 아 요거 비싼. 요거 파츠 비싼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게 지금 15,000원짜리예요. 안 할게. 예? 너무 비싼데요. 저는 원장님 추천해 주세요. 원장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요거 다음에. 우리가 네일을 진짜 예쁘게 잘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네일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딱 손을 보고 너 이거 어디서 했어? 아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너 어디서 했어? 하지만은 지금 이거와 이거를 같이 붙이고 간다?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서 했어?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톤 자체가 틀리네. 근데 똑같은 멘트가 나오잖아요. 아 그게 톤이 틀려 보니까.
아, 톤은 상관이 없어. 똑같은 멘트만 나오면 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똑같이 5만 원 내요. 이거는 이제 붙인 거잖아.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떠가지고 이거는 붙이죠. 그 옆 라인을 메꿔주세요. 받침은 칠하면 안 되고요? 예, 가해 옆에만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지 않게 날아가지 않게 예, 가해를 메꿔준다 생각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동그랗게 돌려줘야 돼요. 예. 이게 만약에 파츠를 바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선생님? 그게 이제 반짝이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고 이 파츠가 이제 생기가 없어지죠. 그냥 그 둔탁해지지. 근데 지금 할 때마다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지금 PD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빨리 알고서 보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꾸미는 남자의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어디서 했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야 이거 어디서 했어? 이거 하고 홍대 가잖아요? 못 걸어다닐걸? 아마 홍대 걸어다니면 어떻게 걸어다니면 이 엄지를 이렇게 주먹을 말아서 이러고 다닐걸? 아니 절대 못 걸어다녀.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요. 아 저희는 그 상업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작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나오면요 저희가 이거를요 한 달간 전시해야 되니까 좀 서 있어야 돼요. 저는 바로 끝나고 가러 가요. 예, 바로 끝나고 킨텍스 가서 이러고 가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6일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6일 동안 그 엄마한테 속옷이랑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뭐였죠, 선생님? 덮어서 전체적으로 덮어서. 자, 아 이거 이 파츠 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파츠 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 잘 됐네. 자, 이제 넣어보세요. 너 빨리 넣어. 60초. 아 이거 우리는 10일 넘게 걸리겠다. 딱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쉬운 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뭐 이거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선생님 요 한 손 하는데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뭐 파츠 붙이면은 뭐 5만 원부터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파츠 가격에 따라서. 가장 비싼 건 얼마 정도 되나요? 가장 비싼 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어서 이건 10만 원짜리. 웃기려고 했어요. 마지막 이걸로 싹 닦아주시면 돼요. 네. 물 묻혔어요. 깨끗이 닦아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일단 뭐 작품 한번 보여주시고. 네. 오, 잘했네. 근데 잘했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남았어요. 겁니다. 자, 예, 마지막 단계. 뭐죠? 돈을 받아요. 아,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아, 돈을 받아요. 잠깐만요. 이게 6천 원이 이게 6천 원이거든요. 큐티클 앞에 게. 6천 원에다가 요게 지금 이탈리아 루비예요. 이게 4만 원에다가 이게 주황색이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국민비 포함해서 8만 900원 받겠습니다. 빨리 카드 주세요. 아, 자, 웃지 말고. 상업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 예술이에요. 예. 자, 여기 두 개 작품이 그래. 확실히 우리 또 김 원장님 해준 게 예. 색깔이랑 틀리네요. 잘했네. 근데 잘했는데 이거 손톱하고 손이랑 다 붙였네. 여기 아니 여기 손톱하고 손하고 다 붙인 거. 당분간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수하는 느낌. 예? 저희가 아니, 근데... 하는 데는 9만 원인데 뛰는 데 20이에요. 예.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4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럼 기분만 내고 29 내고 갈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 근데 저 감독님 오늘 이게 또 네. 직접 이거 체험해보니까 어떠세요? 느낌? 네일샵을 처음 아예 들어와 봤는데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케어받는 느낌이 들고 지저분한 거 제거해주고 청소해주는 느낌. 이 기분이 한 다섯 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페디큐어. 그건 뭐예요? 페디큐어? 발. 아. 발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원장님 저 발 깨끼발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러세요? 원장님 저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내보내고 소금 뿌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원장님 저 하나 선생님 한번 봐주시죠 그래도. 그 처음 치고 되게 잘하셨는데. 처음 치고 진짜 잘한 거야. 난 처음 했을 때 저 정도 못한 거야.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오늘 배워보니까 정교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 뒤에 이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내일만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체 공학, 뭐 뼈, 피부 이런 거, 바이오리듬 이런 거까지 다 공부해. 아니 그래도 사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또 누군가를 해준다는 게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네일아트가 여자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거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야, 예. 고맙고요. 저 자야 될 시간이었어요. 아 자요. 예.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가지고 저기 이제 재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엄마나 사실 제가 예술 대공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어머님한테 손이 진짜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안 좋으신 분들 빨간색만 살짝 칠해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사가지고 아까 그 큐티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연화제 발라서 유화시키고 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명이의 쏠쏠한 이주생활 다음에 또 다른 생활, 취미생활로 또 만나요.